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가족의 캐나다 이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캐나다에 입국했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그런 저희 가족의 이민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2015년 겨울에 2015년 초겨울에 캐나다 마니토바주의 위니펙이라는 곳으로 캐나다에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니펙은 마니토바주의 참고로 주도예요, 주도. 캐나다는 주, 프라빈스라고 하는 주와 이제 이 주보다 조금 인구가 적은 이제 테러토리 이런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마니토바 주의 주도인 위니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들어간 때도 저희 가족에겐 엄청나게 추운 혹독한 겨울이었지만 이 위니펙 로컬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겨울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2014년 겨울이 거의 100년 만에 추위였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예. 추위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 2015년 겨울은 저희 가족에겐 굉장히 추웠지만, 그쪽 로컬들에겐 그나마 그냥 평범한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니펙은 뭐 체감온도 영하 20도, 체감온도 영하 30도,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늘 거의 뭐, 체감온도 영하 20도대, 체감온도 영하 30도대, 그리고 심지어는 체감온도로 영하 40도까지도 예,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한국의 겨울이 추웠어도 한국에서 체감온도 영하 30도, 영하 40도 되는 곳이 한국에도 많지 않잖아요. 겨울에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에겐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니펙에 처음 도착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눈으로 뒤덮여 있는 그냥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겨울 내내 위니펙은 그냥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게 눈이 그만큼 많이 온다기보단 뭐 한국 기준으로는 눈도 엄청 많이 오는 거죠. 하지만 캐나다 기준으로 보면 눈이 많이 내리기보다는 한번 내린 눈이 녹질 않는 거예요. 그 눈이 다 녹기 전에 또 눈이 더 내리고 하다 보니까 눈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눈산들을, 눈으로 된 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추웠고요.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들어갈 땐, 제 배우자가, 제 아내죠. 제 아내가 캐나다에서 이제 학생 비자를 스터디 퍼밋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가게 됐고, 저는, 그런 스터디 퍼밋을 가진 배우자와 동행하면서 비지터 레코드를 받게 됩니다. 저와 제 아이는. 제 아이는 그냥 제가 받은 비지터 레코드에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더라고요. 어린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 비지터 레코드는 쉽게 말하면 뭐 방문 비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관광 비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관광 비자는 그냥 대한민국 국적자가 캐나다에 들어오면 이민관이 도장을 입국 도장을 찍어주겠죠, 보통. 그러면 관광 비자는 그냥 입국 도장을 찍어주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입국 도장을 받은 그 날짜부터 180일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따로 어떤 이제 페이퍼로 된그 비자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지터 레코드는 일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저와 제 아이는 한 6개월 정도 가량의 이 비지터 레코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국을 한 후에 참고로 상대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 퍼밋으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뭐 워크 퍼밋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배우자가 그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 배우자는 그 기간만큼의 배우자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워크 퍼밋. 그냥 노동 비자예요. 쉽게 말해서 캐나다에서는 워크 퍼밋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 가족의 이민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민 정책도 많이 바뀌었고요. 당시랑.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뭐 이민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벼운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배우자가 합법적인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있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저도 배우자로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어쨌든 이민을 생각하고 오신다면 이런 거를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입국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야 제가 이 배우자 워크퍼밋을 신청하게 됩니다. 뭐 제가 일부러 늦게 신청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바로 신청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다 거의 한 달 반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저는 그렇게 배우자 워크퍼밋을 신청하게 됩니다. 당시의 프로세싱 타임은 지금과는 뭐 굉장한 차이가 있겠지만 한 두 달 정도, 한 만 60일 정도 프로세싱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캐나다는 이민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이민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이제 저도 아이를 학교 발해가지고 이제 픽업하는 과정에서 동료 이민자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죠. 늘 같은 시간에 아이를 발해가지고 또 픽업하다 보니까 뭐 같은 반의 학부모들 당연히 친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게 되고요. 아, 한 분이 늘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 워크퍼밋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워크퍼밋 나왔어?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아이 그 프로세싱 타임이 한 두 달 정도 소요돼서 아직 멀었네요. 또 이제 시간이 가까우면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어쨌든 그런 기다림을 거쳐서 그해 4월에 이 배우자 워크퍼밋이 승인이 돼서 받게 됩니다. 이 워크퍼밋을 뭐 승인됐다고 바로 또 우편으로 다음날 날라오는 건 아니고요. 캐나다가 좀 시스템이 느리다 보니까 이 승인이 되고도 실제 제가 이 워크퍼밋 페이퍼를 실제 수령한 거는 시간이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뭐 며칠이 걸렸는지 일주일이 걸렸는지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예, 이렇게 4월경에 드디어 배우자 워크퍼밋을 손에 넣게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워크퍼밋을 얻었으니까 뭐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직장 구해서 일을 해야겠죠. 뭐 경제적인 이유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유, 당연히 이제 일을 한다는 건 그렇지만 그 당시 저희 가족이 생각했던 주정부 이민 그 자격 조건이 마니토바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그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면 뭐 이민을 위해서든 당연히 구직 활동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뭐 생판 연고가 없는 곳에 뭐 가서 저희 가족 3명이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꼬마 아이 3명에서 그러고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워크퍼밋을 받아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뭐 맨땅에 헤딩한다 그래야 되나. 그냥 직종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리지 않고 뭐 50군데든 뭐 100군데든 진짜 이력서를 여기저기 너무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뭐 인터뷰 기회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좀 많이 와, 이 냉혹하네. 이 냉혹한 현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 말대로 뭐 눈물 쏙뺄 만한 그런 구직 활동을 한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4월경이었기 때문에 겨울이 한풀 꺾여서 참고로 위니펙은 5월에 눈이 오는 곳이거든요. 뭐 눈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4월이고 또 차가 있어서 그렇게 뭐 이동하는데 구직 활동을 하는데 그런 육체적인 힘듦은 없었지만 마음적으로 느껴지는 무게감이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5월 다음 달에 이제 그 다음 달에 드디어 첫 직장을 구하게 되고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해 초겨울에 드디어 주정부 이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PMP라고도 하는데요. 예, 주정부 이민의 그 신청할 자격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자격이 충족됐으면 바로 다음 날 신청을 해도 되거든요. 당시엔 온라인으로 지정부 이민을 신청했는데 그때도 늦장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현명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고 하루라도 빨리 프로세싱이 시작되면 좋은 거잖아요.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심지어 지인분이 아니 왜 자격 조건이 됐는데도 빨리 신청 안 해요. 그런 얘기도 농담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또몇 주를 보내다가 왜 그때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여유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몇주 뒤에 신청을 했고 그러면 뭐 신청을 한다고 주정부 이민이 바로 또 승인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그 보통 보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얘기되던 시기였고요. 정말 저도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벌써 해를 넘깁니다. 만 1년이 캐나다에 온 지도 만 1년이 넘어가고 훌쩍 넘어간 만 1년하고 몇 개월 지난 시점에 주정부 이민이 승인됐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주정부 이민이 승인됐다는 레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도 주정부 이민을 승인받으면요. 연방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주권이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건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영주권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거예요. 적어도 이 영주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받고 나면 별거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받은 분들은 또제 말에 공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받기 전까지는 이 영주권이란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 영주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의 이런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만 알것 같아요. 그냥 말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어쨌든 다음에 16년이죠. 이제 또 16년이 된 겁니다. 해가 바뀌었고 16년 봄에 뭐 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위니펙으로는 겨울입니다. 16년 봄에 그렇게 저희 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주권 신청의 그 카테고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 가족은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로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주정부 이민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들로 즉 직접 종이 문서로 연방정부에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메일로 우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요 기간이 당시에 제 기억이 맞는다면 뭐 15개월, 16개월 이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프로세싱 기간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솔직히 되게 맥이 빠져요. 오히려 줄어들면 정말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이 프로세싱 기간은 줄었다 늘었다 할수 있거든요. 근데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거죠. 근데 저 하나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뭐저한 명만 이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를 신청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거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프로세싱 기간이 늘어나면서 조금 많이 맥이 빠졌던 기억도 있네요. 어쨌든 이런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제 배우자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은 퍼밋에 대한 요구 조건이고 그 요구 조건을 잘 이행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나이 먹고 학생,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직종이 아닌 경우에 그 직장 생활이 그렇게 즐거웠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했고, 그리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뭐 어떤 일이 쉽겠냐마는 어쨌든 제가 막 꿈꾸던 그런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는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뭐이 16개월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생활 속에서도 뭐 직장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지금 이한 영상에서 모든 걸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드디어 프로세싱 기간이 다 끝나고 그 다음 해인 17년 여름에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캐나다 이민을 가서 가장 기뻤던 시기 같아요. 지금도 아주 기억이 선명해요. 이 영주권이 승인됐다는 그 이메일을 기다릴 때 정말 자주 이메일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 승인 레터가 왔을 때 가장 기분이, 이민을 간 이후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주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받고 나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받기 전에는 이게 뭐 진짜 이게 뭐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로 대략 한 2년 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지터 레코드로 들어가서 영주권은 뭐 PR이라고 하죠. 예. 그 영주권. PR이 승인되기까지 예, 한 2년 반의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늦으면 늦은 것 같지만 길게 걸린 것 같지만 그냥 저희가 생각한 그 시간 내 타임라인 안에서 영주권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경우는. 그래서 2년 반의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너무 늦게 받진 않은 것 같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어쨌든 영주권을 받고 처음에는 캐나다 이민을 떠났을 때는 뭐 시민권 취득까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뭐 캐나다에 아무런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이 내가 캐나다 시민권을 생각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 그림의 떡이잖아요. 정말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저희 가족도 캐나다 시민권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또 더 그랬던 것이 저희가 처음 캐나다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 가족이 처음 캐나다에 들어왔을 때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는 이민 정책이 국가 정책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을 굉장히 장려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예 막 5개년 계획, 정권이 바뀌면 이민 5개년 계획을 막 발표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뭐 매해 뭐 30만 명, 뭐 다음에는 35만 명 영주권자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는 노동 인구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땅은 큰데 면적은 큰데 인구는 3천만 대거든요. 4천만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민 정책이 그 정권의 큰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나라랑은 또 달라요. 그런 상황하에서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들어갔을 때는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이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영주권 취득 후에 만 4년인가를 캐나다에 영주권 취득 후에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 4년 정도를 캐나다에 있어야지만 3년인가 4년인가 어쨌든 그렇게 실제 있어야지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와 3년 4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해 조금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 저희 이제 캐나다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정권은 조금 더그 시민권 신청 기준을 완화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이 아니라 대폭 완화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뀐 정권에서는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인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영주권을 2년 반이 걸려서 받은 거기 때문에 체류 시간 1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만 더 지내게 되면 캐나다에서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정책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캐나다 시민권도 신청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은 그냥 저희 가족의 이민 이야기를 그냥 간단한 어떤 이런 이벤트별로 타임라인 순으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뭐 중간중간에 왜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 그냥 그렇게 타임라인 순으로 이벤트 순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시민권 자격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 말은 저희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캐나다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가 벌써 17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17년 가을. 아, 17년 가을이 아니구나. 예. 잠깐만요. 이게 횟수도 이제 19년 가을. 근데 뭐 위니펙 기준으로는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겨울이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 제가 시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 배우자는, 제 아내는 저보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조금 더 이제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됐을 땐 제 와이프는 그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저와 제 아이만 시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계획한 대로 계속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췄고 이제 저와 제 아이가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고, 이때까지는 뭐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아는, 이제 제가 시민권을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그런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게 시민권 그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 인터뷰라는 게 뭐 어떤 굉장히 심각한 인터뷰가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시민권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들, 그리고 이제 바뀐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확인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장 큰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시민권 신청 후에는 시민권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당연히 시민권을 신청하고 그 테스트를 보라고 이제 연락을 받고 어떤 공개된 장소에 가서 여러 명이 그룹으로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가 끝난 후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인터뷰를 보고, 그렇게 인터뷰를 보고 나면 이제 시민권, 그게 보면 세레모니라고 하죠. 시민권 선서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큰, 어떻게 보면 뭐 시민권 신청, 그 다음에 시민권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 앤 인터뷰. 네, 뭐 말씀드렸지만 인터뷰가 막 아주 심각한 인터뷰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예, 시민권 선서식. 이렇게 큰 틀로 진행되는데, 신청 후에 갑자기 전 세계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바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중국에서 뭐 제일 먼저 어쨌든 시작됐고, 한국도 이제 뭐 중국 인근이다 보니까 예, 캐나다보단 조금 더이 팬데믹이 일찍 왔죠. 이 캐나다도 2020년 3월에 이제 팬데믹이 오게 됩니다. 뉴스 같은데 보셨을 거예요. 뭐 호주에서 뭐 화장지가 동이 났다. 뭐 캐나다도 실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장지가 동이 났어요. 저희 부부가 그때 이 팬데믹 시작됐을 그 날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장을 보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분이 마트에 휴지가 떨어진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정말 저희도 그 메시지를 보고 마트에 있었었거든요. 장을 보고 있던 중이어서 정말 그 화장지 코너에 갔는데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마트로 이동을 해서 갔는데 그 마트는 아예 화장지 코너가 동이 나는 그런 경험을, 저희도 뉴스에 나오는 경험을 실제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웃긴 이야기지만 진짜 아침 일찍 가서, 마트가 여는 아침 일찍 가서
그 제한을 합니다. 화장지는 뭐 1인당 하나야, 한 묶음이야. 그거 이상은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일찍 가서 화장지를 한두 묶음 정도 이렇게 사놨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해서, 예, 며칠에 걸려서. 뭐 그런 웃지 못할 경험도 실제로 했고요. 어쨌든 전 세계가 그렇게 코로나로 팬데믹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시민권 그 프로세스가 전면 그냥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냥 뭐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진짜 잠정적인 중단이에요. 뭐 언제 몇달 후에 열릴 거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다 스탑됐습니다. 정말 좀 난감하죠. 게다가 누구나 다 일이 틀어지려면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 제가 곧 시민권 테스트를 받을 순번이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신청한 대로 접수한 대로 그리고 지역별로 이루어지지만 접수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충은 이제 한내 순서구나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다면 내 순서구나 그러면 대략 예 맞아떨어집니다. 한데 거의 제가 이제 시민권 테스트와 인터뷰를 봐야 될 시점 한 정말 제 그냥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아, 한두 달이면 되겠구나.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이 시민권 프로세싱이 한 1년여 정도 걸린다고 공식 웹사이트에는 나오지만 지역별로 빠르면 뭐 6개월에도 시민권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팬데믹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기대도 있었고 분명히 이제 아, 내 차례다. 테스트랑 인터뷰 차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이렇게 팬데믹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감감무소식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뭐 이민성의 그런 이런 시민권 프로세싱을 전달하는 사이트는 그냥 모든 게다 중단됐다. 좀 난감하죠. 기약도 없고. 뭐몇달 지나서 확인해봐도 전혀 변동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감이죠. 뭐 스트레스죠. 누군가에겐 뭐 그냥 뭐 기다리다 보면 당연히 언젠간 해결되겠죠. 하지만 막상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아, 좀왜 이런 일이 내가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제게는. 어쨌든 그렇게 팬데믹이 이어졌고 그해 초겨울이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아, 도대체 조금 뭐 이런 개인적인 사유도 있었지만 한국행을 온 가족이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역이민이죠, 역이민. 그 남들이 말하는 역이민. 역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민권이 전혀 프로세스가 되지 않았고 그냥 이제 있게 되더라고요.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한국에서 또뭐몇년 전부터 계속돼서 잡오퍼가 있었고 한국에 한번 가서 지내보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래서 다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한국에 왔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해외에서 입국자들은 그 2주간의 자가격리가 있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그래서 뭐 저희도 와서 뭐 그런 뭐 자가격리 기간에 받는 구호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받고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네 그렇게 자가격리 하고 이제 저는 또그 잡오퍼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제 예전 직장인 여의도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시민권 이제 마음이 그냥 체념하게 되는 상태였어요. 시민권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체념이죠. 아이, 뭐, 더 이상 진전도 없고. 그렇게 마음을 체념했을 때 이메일이 한통딱 날아옵니다. 이제 이민성에서 이메일이 한통 날라와요. 너 지금 어디야? 우리 너 지금 이런 서류들을 좀 우리가 너 프로세싱 하는데 시민권 신청하고 프로세싱 하는데 이런 추가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런 소식을 좀 우리한테 업데이트해 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망치로 딱한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예전 직장에 복귀하는 시점에서 뜬금없이 거의 어떻게 보면 뭐만 1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지돼 있던 프로세싱이 다시 시작되는 그 메일을 받은 순간 기쁨보다는 이거 뭐지? 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다고 바로 또 캐나다에 온 가족이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다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온 가족이 한국에 나와 있다. 물론 당연히 한국에 나와서도 그 이민성의 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주소나 이런 거를 당연히 업데이트도 했고 해놓은 상태였고 연락을 했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래도 담당 이민관이 그냥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돌아오는데 시민권 신청 프로세싱은 너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아이죠. 너가 캐나다에 들어와야지 다시 프로세싱이 시작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드 캐나다, 캐나다 밖에 있으면 이거는 진행이 되질 않아. 이제 그렇게 인지를 시켜주면서 언제 올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전 직장에 복귀하는 계약이 다 이미 끝난 상태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해를 넘기게 될것 같아.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래도 그러면 너가 돌아올 때쯤 우리에게 연락을 줘. 이렇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거니 하고 그냥 저는 또 바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거의 또한 1년은 안 됐지만 거의 그해 이제 어떻게 보면 2021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또 열심히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솔직히 그때도 잊고 있었어요. 뭐 직장 생활도 바빴고, 예. 직장 생활하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겨울이 안 됐을까? 여기 뭐 한국 기준으로 하면 늦가을이죠. 늦가을쯤에 또 메일이 한통 옵니다. 너 시민권 테스트 봐야 돼. 이거 뭐지? 정말 시민권 테스트는 캐나다 내에서만 봐야 되거든요. 캐나다, 인사이드 캐나다, 캐나다 내에서만 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팬데믹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뭐 시민권 신청한 사람이 저 하나뿐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만 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기간에 또 저처럼 이렇게 캐나다 밖에 체류하는 사람들도 분명 적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성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해 여름부터는 시민권 테스트를 캐나다 밖에서도 보게 온라인으로 이제 테스트도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또 그거에 플러스돼서 캐나다 밖에서도 테스트를 보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 혜택을 받은 거죠. 처음에 시민권 테스트를 그 이메일을 공지 이메일을 받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물론 저는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캐나다 밖에서도 이제 볼수 있게끔 된 거를 하지만 시민권 그냥 그 자체를 지금 잊고 있다가 내가 내후년에 혹시 들어가도 내후년에 들어간다고 언지를 한 상태였고 거의 잊고 지내고 있다가 이런 이메일을 받으니까 그리고 뭐 시민권 테스트가 어렵진 않지만 분명히 그 약간의 소책자 한 권을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가 뭐한 번에 꼭뭐 떨어지면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뭐 캐나다 밖에서 보는 건데 한 번에 붙으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책자로 어쨌든 그 시민권 테스트 준비도 좀 해야 됐고요. 직장 생활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 테스트를 그렇게 캐나다 밖에서 보게 됩니다. 다행히 캐나다 밖에서 보고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예. 20문제 중 20문제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보기 전에도 그렇게 예상했었지만 연습 문제가 더 어렵지 실전 문제들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었고 그냥 책 이렇게 꼼꼼히 보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테스트를 보고 또 이제 한두 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별로 큰 프로세스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테스트를 마쳤다. 근데 어쨌든 테스트만 마친 상태고 뭐 인터뷰도 없었고요. 연락도 따로 없으니까 또 그냥 있고 직장 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해가 바뀌어서 2002년이 아니라 2022년 초에 또 연락이 옵니다. 인터뷰가 잡혔고, 인터뷰가 잡히면서, 이제 너의 그뭐 여권이나 이런 거를 다 스캔해서 우리한테 이민성에 업로드를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습니다. 인터뷰도 당연히 캐나다 밖에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뭐, 딴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를 실제 제가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한 게 맞는지, 그리고 제 상황에 대한 이런 변화된 거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언제 이제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냐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물어봤죠. 그러면 언제 내가 선서식이 언제 연락을 받게 될까? 근데 이민관도 그거를, 확정 지어서 날짜를 못 박아주지는 못해요. 통상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너가 지금 인터뷰를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며칠 후에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선서식 연락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네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고려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민관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 시티즌십 오피서라고 하는데요.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화상 인터뷰를 하거든요. 깜짝 놀랐던 건, 남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컬이 엄청 많이 들어간 장발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그냥 포멀하기보다는 굉장히 캐주얼한 분위기로 그렇게 인터뷰가 진행됐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인터뷰가 잘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 확인이죠. 본인 확인이고, 너가 보내준 그런 뭐 여권이나 이런 거잘 받았어.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런 아직도 팬데믹 기간이니까 혹시 시민권 그 세러머니에 우리가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보내더라도 네가 못올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팬데믹 기간에 뭐 그런 비행기 타는 거,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도 뭐 자가격리 이런 요건들이 다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약에 돌발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연락을 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또 조치를 취해 줄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치게 됩니다. 인터뷰를. 그때는 이제 저도 그 전에 이미 직장에는 노티스를 준 상황이었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연락이 올지, 뭐한달 후에 연락이 올지, 두달 후에 연락이 올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의도 직장에는 이미 노티스를 어느 정도는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설마 그렇게 일찍 연락이 올줄 몰랐어요. 그 인터뷰 보고 만한두 달이 채안 돼서 시민권 선서식 초청장이 옵니다. 3월 말에. 2022년 3월 말에 시민권 선서식이 이제 선서식 초청장이 시민권 선서식이 잡혀서 오라는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한 10여 일 동안 숙소와 뭐 비행기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다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뭐 가기 전에 뭐 PCR 검사 뭐몇 시간 내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표 값도 만만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얘기는 한번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3월 말에 시민권 선서식이 잡혔고, 저는 시민권 선서식만큼은 캐나다 외부에서 진행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서식에 참여해야 되고, 그 선서식은 캐나다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다시 한번 또 캐나다 3월 중순에 캐나다 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3월 중순에 다시 캐나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3월 중순에 들어갔지만 뭐 캐나다는 위니펙으로 저희는 역시 들어갔고요. 위니펙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위니펙에 혹시 위니펙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농담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뭐 위니펙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게 뭔 농담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위니펙으로 들어가서 캐나다 선서식을, 예, 시민권 선서식을 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2015년 초겨울에, 2015년 초에 캐나다의 비지터 레코드로 들어가서 2022년 3월 말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5년 초에 비지터 레코드로 입국 후 22년 3월 말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됩니다. 횟수로 16, 17, 18, 19, 20, 21, 22. 만 7년 걸린 것 같네요. 만 7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만 7년. 예, 소요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민, 성공적인 이민이라고 하면, 물론 뭐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뭐잘 기틀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민을 경험해 보시거나 이민을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주권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게다가 시민권은 더 그렇지요. 물론 시민권 취득은 뭐 다른 어려운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국가별로 조금 상이하겠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냥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을 캐나다에서 체류했다면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자격 요건들이 어려운 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국적을 바꾼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적자에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는 게 아주 쉬운 간단한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올 초에 만 7년, 캐나다 이민을 간지만 7년 만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뭐 3월에 위니펙에 방문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제 영상을 누가 끝까지 보는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도 이 부분을 안 듣는 분들이 99.9% 아니면 100%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의 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뭐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그런 이민 이야기들을 좀더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굉장히 웬일, 무슨 일인지 오늘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한번 영상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거의 이 부분까지 듣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뭐, 그, 구독자도 거의 없는 사람 영상을 누가 이 장시간을 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혹시나 나중에라도 계신다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 저는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이민 중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안녕히 계세요.